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우석입니다. BMW X6 차량 2바디고 271 모델이에요. 경매로 차를 구입해서 차량의 상태도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지 풀 수 있을까? 안 부러뜨리고 이게 최고야. 내 차도 이렇게 할 것 같아. 쿨러랑 분리해서 하이에 있는 가스켓 교환하고 다시 조립해서 장착하고 세척하고. 필터 하우징이 엄청 더럽다. 저 볼로 땅이야. 가지고 왔는데 이거? 이게 아이고 이거 봐라. 안 돌아. 얘가 안 돌잖아. 헛돌아 지금. 요, 얘는 도는데 안에가 안 돌아. 얘 나갔어. 요크. 얘 안 돌아. 이게 누가 볼트를 풀어면서 체크를 다 했었는데 여기? 나갔어 완전. 바퀴도 같이 돌아야 되는데 얘 지금 혼자 돌고 있잖아. 새 걸 만들었어. 9일 레벨 센서 여기 가스켓 교환하고 다시 세척하고 끼려고. 원래 그렇게 쏙빠지는 게 아니야. 아 그쵸.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고무가 오른다니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. 그래서 그 약간 고막이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 거였구나. 특히 저알펜의 영역 서 있을 때나 클리핑, 그러니까 악셀을 안 밟고 이렇게 주행하는 요런 정도 상태에서 이 귀가 먹먹한 느낌, 나만 그런가? 고막이 막 우는 느낌이 나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지고 진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고막이 울리는 것처럼 진동이 있더라고. 트랜스미션 마운트라고 해서 미션을 고정해주는 마운트인데 미션 오일을 교환하려고 내리는 순간 알맹이가 없어져 있는 걸 확인했고. 형님 네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? 응? 원래 멀쩡했던 건데? 좀 애매하다 이거. 이 툴이 원래 이 차에 아 이게 높구나. 나 이거 왜 이렇게 연창이 안 들어가나 했어 지금. 아씨 툴이 왜 이렇게 쓰레기냐 그러고서 지금 계속 혼자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이제 딱 맞구만. 엑스맨이 있었네. 혹시 스파이 아니야? 메르카바 스파이? 아니야.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. 제이특공대 스파이 아니야? 요게 이제 탈거된 마운트. 요게 장착될 마운트. 없어. 작업자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거? 그럴 리 없어요. 이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고. 자 이제 장착을 해야지. 이렇게 연장을 홀마다 이렇게 끼워서 낑가서
밀어넣어주면 되는데 눈은 얘기하지만 항상 삽입을 할 때는 윤활유가 있어야 돼. 부드러운 삽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.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. 자, 장착. 자, 삽입 완료. 빵. 아이고야.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차가? 어? 아 고마워. 얘 오일 샜었고 여기 샌다 이거. 6단 변속기들은 이제 연식이 좀 지나니까 이 밸브 바디 가스켓이 마모가 이게 녹아버려요. 이 가스켓 사이에. 그래서 걔를 한번 교환해 주는 게 아무래도 유압을 살아나게 하는데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오일 상태가 안 좋으면 밸브 바디를 뜯어서 청소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. 6단만. 8단은 큰 효과가 없고 이게 6단 미션 컴퓨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밸브 바디라고 하지만 실제로 원래 명칭은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요. 메카트로닉스. 밸브 바디랑 이 컴퓨터가 합쳐진 거. 이거 지금 이런 고무들 한 번도 안 뜯은 거야 이거. 원래 한번 뜯으면 다 뜯거든 이거. 때 엄청 깨 있잖아. 지렁이처럼 보이는 쇳가루. 이거 다 쇳가루야 이거. 저 뭐. 솔밸브들 단선 여부 확인하고 저항값이 혹시 차이가 나는지. 이게 지금 밸브 바디 가스켓이거든. 가스켓 이런 데는 이미 이렇게 가스켓이 다 터졌어. 근데 얘는 그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은 아닌데 이런 데 좀 터졌잖아. 이런 데 이게 유압 라인이거든. 라인인데 여기가 터지면 유압이 일로 새는 거잖아. 새면 미션을 변속하기 위해 쓰는 유압이 여기서 새니까 변속의 상태가 안 좋아지지. 장거리 많이 타고 열 많이 받으면 이게 잘 망가져. 여기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래도 가스켓이. 요런 라인 사이가 요게 다 유로라고 해서 유압이 다니는 길이에요. 이게 길. 유압 다니는 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런 유로기 때문에 요 길과 길 사이에 요 막, 여기가 다 막아져 있어야 되거든요. 요게 다 가스켓으로 막아지는 거고 저게 가스켓이 안 좋으면 유압이 당연히 누설이 돼서. 그리고 여기에는 모자가 달린 것들 있고 여기에 보면 구슬이 있어요. 구슬 비비탄 같이 생긴 구슬 하나 잘못 꽂으면 차가 안 가. 구슬 옛날에 한번 뭔 차 꺼더라 하나를 내가 실수로 안 꽂았어. 후진이 안 되더라. 자,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좀 깊어. 원래 이제 높이가 여기 일직선으로 돼 있거든. 여기는 조금 덜 깊고 고무가 눌려서 그런 거라. 너 고무 밸브 바디를 분해를 안 해도 탈착만 하고서 오일 교환해도 오일이 한 2, 3리터가 더 교환이 돼. 사실 이게 뭐 미션에 큰 문제가 없었던 차라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뜯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해서 작업을 해주면 전부 다 미션의 느낌이 그냥 미션 오일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양호해지고 유압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해? 그냥 빵빵빵해진다고 해야 되나? 지금 느낌이 확실히 살아나. 이제 문제는 항상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지. 좋은 건 다 알지 뭐. 미션 새 걸로 끼는 게 제일 좋지 뭐.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문제지. 자, 이거 보면 이게 어큐뮬레이터인데 고무가 많이 눌려 있어요. 이게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고무의 상태고
이렇게 눌려 있다고. 이게 완전 정상인 상태랑 눌려 있는 고무의 상태. 이 어큐뮬레이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높이가 이 밸브 바디 높이랑 똑같아져. 처음에 분해했을 당시 얘가 깊이 들어가 있었거든. 밸브바디에는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구슬하고 이걸 다시 다 조립하고. 어딨지? 자, 보자. 구슬이 안 깨진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. 다 꼈어. 빈데 없어. 자, 요 플레이트는 이거, 여기 요 페인트가 가스켓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유압이 요 길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압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신품으로 껴줘야 돼. 뒷면은 B, 앞면은 A야. 그냥 모든 기계를 분해해서 조립하는 행위를 다 오버홀이라고 해. CC는 충전하고 한 번 더 바꿔주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.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던 부품이라 요 안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요 부품. 요 부품이 뭐냐면 미션과 요 밸브 바디 사이에 유압을 보내주고 다시 돌아가고 빨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 관로예요. 관로. 얘가 파손이 되면 유압이 밸브 바디로 전달이 안 돼서 각종 이상한 증상들이 다 발생이 돼. 초창기 때 이슈가 많았죠. 밸브 바디가 다 조립이 됐고 연준인데 있나 뭐 확인해 보고. 오일이 누유가 됐던 커넥터. 요 고무에서 많이 누유가 생겨요. 오래되면 눈은 얘기하지만 항상 삽입을 할 때는 윤활유가 있어야 돼. 부드러운 삽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. 빵!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여기에 꽂히는 커넥터. 여기에 꽂혀서 여기에 오일이 지금 여기 잔뜩 묻어있고 이 와이어에 새가지고 됐어. 너무 예뻐서 4분의 1을 사기는 했는데 사실 실용도 면에선 83을 샀어야 돼. 100만 원을 예쁜 것만을 가지고 태우 다니. 예쁘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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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같이. 예쁜 맛에 타는 게 제규어였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?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. 예쁘잖아. 8단은 대충 임팩으로만 줘도 안 새. 가스켓이 워낙 두껍고 이게 널찍해가지고 잘 안 새는 구조인데 6단은 가스켓이 너무 얇게 돼 있어가지고 균일한 토크로 조이지 않으면 이게 누유가 굉장히 잘 되는 미션이라 좀 작업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하자가 잘 나는 미션이야 이게.
하체의 느낌이 살아난다고. 노가다이, 노아다이. 아, 지랄이네, 씨. 오!